제가 참 이뻐하는 우리 가수 몇 명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우리 진성 씨. 내 이름하고 비슷하잖아. 난 진선이고 여기는 진성입니다. 내일 내가 아기는 동생입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고향도 저는 고창이고 여기는 바로 그 옆 동네 부안입니다. 사실 요즘에 가요계에서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발표를 해서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가 바로 진성입니다.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이제 2014년도 우리 진성 씨의 해로 여러분께서 만들어 줄 것입니다. 네,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저 스타 쇼쇼쇼의 허기로 작가께서 최유진이하고 좀 신경 써야 돼. 확실히 달라졌어. 달라졌네. 의상 자체부터 달라졌고. 아 그래? 미모가 사실 저는 자세히 여자를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괜히 우리 허기를 잡고 옆에 가면은 누가 저런 문제 확인을 하게 돼. 세상에 저렇게 이쁜 작가가 있을까? 그 중에는 너 저 그 막내 동생이에요. 막내 동생인데 저렇게 언니를 닮아가면서 이모의 신경 쓰는 아가씨가 있을까? 유진이? 예. 진짜로 일단 저하고 갔습니다. 허기로 최유진 일어나서 저 인사해. 인사해. 이제까지 얘기했는데. 우리 INTV에 정말 그 명색 상관 그 신부름 분들이 있다. 사실 박수 한번 주세요. 예, 두 분의 우리 정말 너무 작가분들인데 너무나 예쁨이 많아요. 사실 저 우리 작가들이 없으면 우리는 무대에서 이걸 못합니다. 써준 대로 그대로 다 하잖아. 자, 진성씨. 예. 오늘 동달씨 끝까지 여러분들 해주신 여러분들 보답하기 위해서 네. 여러분들에게 앵콜송 한 번만 더 주세요. 그래요. 아, 저는 힘들지만 그래도 힘든 만큼의 보람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리메이드 프리한 노래 맞습니다. 박수 보내주세요!
그러니까 이렇게 또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